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월요일 화요일 아주 잘 쉬고 또 이렇게 또 수요일 날 방송을 켰습니다. 예. 저한테는 이제 월요일 같은 날이죠. 남들에게. 예. 또 기분 좋게 또 저 대기하고 있을 때 또 어떤 분이 또 500개를 싸주셨어요. 우리 두번만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두번만님 계신가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고맙습니다. 예. 아이키 뭐지? 코우때 잠들어서 전화 못 샀습니다, 형님. 코우때 잠들었어? 아 그러게, 너가 저번에 근데 저번 코우시 그 거의 다 테무 상품들만 나가가지고 좀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괜히 좀 더 퍼주려고 나도 하는 건데 희한하게 그날은 테무만 나왔어. 희한해.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랄프야 이게 오늘의 목표 이게 너무 위에 있는 써서 숫자가 살짝 잘리는 것 같은데 요거 위에 그치 살짝 잘리지? 저거 살짝 어떻게 내리냐? 프리샷에 있니? 여기 있어. 아 잠궈놨구나. 예, 네. 아, 건드리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딱 그 정도 해놔. 이 정도? 여기 있다. 위에 붙어버리면 잘라버리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큰 이슈가 있어요. 슈가랑 폴리스? 슈가 vs 폴리스는 뭐예요? What the wrong with you? What the happiness? What happiness? What's wrong with you? What do you want? 아... 슈가 그 BTS 슈가 군이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요. 그것도 음주운전인가요? 귀엽네. 술 먹고 저기 킥보드 타다가 자빠져갖고 경찰한테 걸린 게. 스쿠터를 탔어? 아 그거는 엄연히 음주운전이지. 킥보드는 조금 봐줄만한데 스쿠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의자 있는 거야? 아, 소데스까. 아.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집이랑 가까웠나 보다, 술집이. 키코드의 안전다리면 한국법상 전동 스쿠터로 간주하는데 그걸 몰랐다는데 키코드면 음주 벌금 20인데 안장이 장착된 키코드는 자동차처럼 간주한다. 아. 오 그렇구만. 그러면은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고 그러는 건가? 차 면허도? 아 근데 방탄급의 그 방탄급 그걸 뭐라 그러지? 방탄급 클래스? 방탄급 규모? 영향력?
그러니까 아 이게 BTS 그분 정말 그 국가 권력급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최고인데 그 분야에서 최고점 아닙니까? 안달안달이었으면 벌금 20이었는데까지지. 근데 아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었을 거야. 기업 감탄급이라 작대 엄청 심할 듯. 쏘깐나 그렇군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나중에 한번 카톡 한번 해볼게요. 슈가군한테. 예, 제가 좀 물어볼게요. 너왜 그랬니? 슈가야. 너왜 그랬니? 슈가야. 너 정신 있는 거니? 너왜 그랬니? 슈가야. 음주운전이 맞나 봐. 그나마 차 타고 안 해가지고 한 10대 두드러 맞을 거한 7대 두드러 맞겠다. 그래도 데미지가 조금 경감됐네. 여론에게 몰매를 맞겠죠, 아무래도. 예, 뭐, 형들 군대 가고 이제 방탄 저 완전체 복귀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예,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탄급 권이면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길 가다가 쓰레기도 껌도 뱉으면 안 되는 그 정도로 그 도덕적으로 좀 도의적으로 굉장히 좀, 예. 뭐라 그러죠? 도덕적이고?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그래. 아주 그 윤리적으로 좀 잘못됐어요. 예. 아, 두 번만님 오늘 뭡니까? 이거 900개나 이렇게 쏘셨어요. 두 번만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예요? 갑자기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히 풍선 쏘시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두번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번만님. 별풍선을 하루에 딱 2번만 쏘나봐요. 그래서 2번만. 네. 좋습니다. 1000개를 딱 2번 나눠서 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10번만. 아니, 1000개를 10번으로 나눠 쏘는 것보다, 예, 500개, 400개가 훨씬 더 낫죠. 아, 오늘은 좀뭘좀 먹어야겠어요. 예, 밥 먹은 지가 좀 돼가지고, 오늘은 뭐좀저 시켜가지고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메뉴 보는 것도 귀찮고 고르는 것도 귀찮으니까, 예, 바로 그 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후랭크 버거. 후랭크 버거 바로 시키세요. 후랭크 버거, 그, 저, 새우 버거, 저, 쉬림프 버거, 후랭크 새우 쉬림프에다가, 이제 그, 오징어링, 예, 오징어링, 스퀴드링이랑, 예, 저, 쉬림프 버거랑, 예, 그렇게 좀 시켜주시고,
예, 그렇게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소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 방송할 때 항상 먹는 게 내 하루의 루틴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삶의 어떤 예? 작은 그 재미인데 이 뒤에 계신 분이 방울토마토를 또 주문을 안 했더라고요. 예. 딱 말씀드릴게요. 졸라 화가 나고 제가 딱 열받고 승질납니다. 예. 방울토마토 그거 한 번씩 챙겨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방송에서 먹을 그렇지 않아요? 방울토마토를 세상에 그 방울토마토를 방송할 때 그거 먹는 게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전복죽을 써달라 그랬어요. 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라면을 끼리 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방울토마토 그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시쳐가지고 그거 좀 몇 알 먹는 거 그거 좀 해보려 그래도 그걸 못하게 그거를 왜 주문을 안 했을까요? 예. 그죠? 정말 화가 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죠잉? 예, 토마토를 왜 주문을 안 합니까? 방울토마토 먹는 게 내 삶의 전부인데 그저 오프닝 때 방울토마토 짭짭거리는 게 나의 로망인데 그 댓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댓글 보셨어요? 무슨 댓글? 쩝쩝거리는 그 소리가 X같아서 못 듣겠다는 댓글에 추천서가 50개가 박혀있더라고요. 어떤 개자식들인지 당장 데려와. 어떤 새끼들이야. 어떤 자식들이 또 나를 모함하고 또 이렇게 나를 에? 한두 명이 아니야. 야야 링크 줘봐. 어떤 자식들이 나를 방울토마토 먹는 걸 방해하니. 야 건방진 놈들이네. 아니 내가 방울토마토 먹는 게 그게 뭐라고 방울토마토 못 먹게 한다고 나를? 방울토마토 금지 법안을 누가 낸 거야? 어떤 자식이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내 방울토마토를 막는 거야? 어? 방울토마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슈퍼푸드 아닙니까? 똥 잘 나오지. 거기다가 포만감도 있지. 맛도 있지. 거기다가 수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방울토마토는 정말 슈퍼푸드거든요. 예, 신이 만든 정말 최고의 슈퍼푸드. 달걀과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못 먹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떤 자식들이 내 방울토마토 먹는 거에 태클을 걸어. 어떤 놈이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이 영상입니다. 두 개 영상. 머리를 사실 안 감아갖고. 방울토마토 뭐 없는데 먹는 장면이? 오늘 아닌데. 잘못 링크 준 거 아니야? 방울토마토 안 먹잖아. 댓글. 아니 먹어. 방울토마토 내가 언제 먹고 있어? 사이 있잖아. 바이크 타고 이동. 점주들이 방울토마토 먹는 장면이 없잖아. 이렇게 주는 레시피라. 아, 여기 있네. 처음에. 맛있겠다.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 여기 이렇게는 안 돼? 이게 왜요? 댓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없는데요? 있는데요? 토마토 먹는 소리 너무 싫음. 진짜 리얼 개 소름 돋아서 바로 넘김. 몇 년째 사람들이 지랄한데도 안 고침. 저도 넘겨버림.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을 봐. 이 영상 그래도 댓글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잠깐. 나 내가 이거 내 계정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풀영상. 이거 큰일이네. 이 자식들이. 없앤다고요. 아니. 반박해야죠. 예. 예. 너무 싫어? 싫으면 보지 마. 싫으면 어쩔 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먹을 거야. 그 밑에 하나 더 있긴 해요. 예. 과일 처먹는 소리 진짜 좆같아. 당신이 뭘 알아?
방울토마토는 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 건방지네. 이 나의 자그마한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존나 쩝쩝대네 진짜. 이거 좋아요 누가 박았니? 아 제가 잘못, 네가 박았어?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좋아요 누르는 좋아요 누르려다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재밌으라고 누른 거예요. 쩝쩝쩝쩝쩝 족같긴 해. 바로 넘김. 이어폰 듣고 있는데 열받는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네. 바로 넘겨줄게. 다 좋은데 쩝쩝 소리 못 듣겠음. 진짜 듣기 싫다. 너무 오래 봐서 적응돼버림. 나는 코트 다리 떠는 소리 듣자 진짜 짜증나. 마이크를 바꾸던지 아니면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건지. 유독 토마토 소리가 기괴하게 남. 졸라 거슬림. 현표시해함. 이거는 뭐 진짜 이거 마상인데 방울토마토를 못 먹고 이거 진짜 먹는 모습 때문에 영상 끄고 싶어져요. 예. 쩝쩝쩝쩝쩝쩝쩝쩝. 와, 오늘 방울토마토 못 먹는 게 너무 화가 나네. 난 토마토 먹는 소리도 좋은데 편하게 먹어 코트얌. 이거지. 이게 팬의 진정한 예. 니들이 날 알기를 우습게 알아? 방울토마토는 계속된다.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들이랑 기싸움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도 저는 방울토마토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맞아요. K790님 고맙습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닐 거예요. 예. 맞죠? 저 방울토마토 가지고 되게 시비 거는 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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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안 하고 먹었는데 되게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런데 어쩌지? 멈출 수가 없는데. 예. 아이고 참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OTT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나뒹굴어 자빠져 있으니까 참 사람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아 근데 진짜 8월은 너무 더워서 좀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예. 젠장. 네, 그리고 밖에 또 나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요. OTT 뭐 봤냐면은 OTT 이번에 혹성 탈출 6월인가 5월에 개봉했던 거 개망했잖아요. 네, 혹성 탈출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여가지고 3편까지도 저는 영화관 가서 봤었는데 아 이번 편 보고 나서 아 좀 노잼이더라고요. 보다가 끊고 아, 유튜브 보고 그랬어요. 유튜브 보고 노웨이아웃은 아직 공개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1편 2편밖에 안 봤는데 3편이 아직 안 떠갖고 내가 봤었던 시점에는 이제 뭐 잊고 있다가 노웨이아웃 떴네 그럼 봐야겠다 그때 보는 거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왔나 본데요? 어, 어제 나왔어요? 3, 4편 나왔어요. 오케이. 바로 봐줄게. 오늘 방종하고 봐줄게. 김호 띠띠구리뱅뱅. 더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어.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아. 아, 저는 그런 거 시시해서 안 나갑니다. 예. 저는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끼리 어떤 섬에 모아가지고 배틀로얄을 벌인다면 그때 나갈 의향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정말 죽고 죽이는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나갈 자신이 있는데 아 이거 뭐 예. 저는 안 나갑니다. 예. 예, 다 죽여버리려고요. 유탄 발사기 들고 가려고요. 다 터뜨리려고요. 누구 죽이고 싶은 인플루언서가 있나 본데. 누굴 죽여요, 죽이기는.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장난이랑 진담이랑 그렇게 저기 분간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누굴 죽여요, 죽이기는. 예? 아유,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 아이, 전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 김세희 봤어요. 봤는데, 와, 쟤 무슨 뭐 선견지명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김세희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 뭐 찌앙 공격하고 하루 이틀 됐을 땐 진짜 여론 정말 안 좋았는데 그 누구도 욕을 안 하고 있었고, 되려 뭔가 김세희를 건들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조심해 조심해 하면서 굉장히 엄숙주의를 막 요구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해갖고, 예, 뭔가 누군가가 성역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요. 예. 아니, 내가 이유 없이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 영상을 보고 그렇게 되게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것에 대해서, 그의 이중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야, 저 댓글 몇 개 지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가 그거 건들면 살아남을 수 있겠니? 아니, 무슨 뭐 국가 권력금 정말 거대 권력인 것처럼 김세희 기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뭔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뭔가 그 김정은 표정 짓는 것처럼, 아, 이건 좀 이러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드는 것 자체는, 야, 이거 좀, 그러니까 내가 뭐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순수 그냥 감상평이야. 내가 그때 김세희 기자님을 이렇게 좀 개새끼니 나쁜 새끼니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순수 비난이야. 순수 비난. 그냥 인간으로서 나오는 순수 리액션 비난이었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용기 있네 어쩌네 하면서 나를 치켜세워주는 것도 난 되게 싫었어. 그런 반응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성역을 만들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왜 그런 것도 얘기도 못하고 뭐 김세희 기자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누가 있고 이런데 그런 걸 건들면은 너는 이제 좆될 수가 있고 어우 진짜 무슨 뭐 사람마다 뭐 전투력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기들 스카우터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전투력 측정해가지고 네가 질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말아라고 하고 아니야 아니야 난 형이 걱정돼서 그래 라고 하는데 아이 걱정되면 닥쳐. 걱정되면은 별풍선이나 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 그래가지고 되게 좀 불쾌했어요. 불쾌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이제 언급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카르마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건지 뭔지. 예,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냥 참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뭔가 그런 걸 빌미로 자기의 어떤 이 속을 챙기고 사적 제재 말고 뭐라 그러더라? 그 편취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약점을 잡고 그걸 편취하는 절대로 정의롭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냥 순수 리액션이었지 제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완전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시간 아까운 짓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거는 따로 그렇게 하는 분야에 그 분야에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은 입장으로 보는 거죠 다만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가 말하는 것의 무게랑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댓글 한 줄 쓰고 이런 거의 무게랑은 좀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세희 깠던 것도 뭐 제 맨 처음에 구제역부터였죠 구제역 김세희 아 구제역 카라큘라 김세희 이렇게 세 명을 맹비난했던 것 같아요 같은 뭐 업종이라면 업종이겠지만 예. 구제 휴대폰에서 성착취물 뭐 아동 성착취물이 나왔다고 뭐 그거를 뭐 어디선가 공유해서 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간에 아이고 개인의 어떤 그 핸드폰이 뭔가 그런 수사기관 같은데 넘겨져가지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까뒤집어서 봤을 때 굉장히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왜냐면 사람이 밝은 부분도 있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방면으로 봐야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출이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연출. 그것도 있고 그 뒤에는 내 사생활이나 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어떻게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게 그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좀 음습한 그런 그 구석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아갖고 핸드폰에다 저장해 놓는 거는 아 그거는 좀 너무 너무 같지 근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도 그 어디에서도 미성년자 이런 그 영상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성적 취향이라고 보진 않거든. 이거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도 그 어느 나라에 동서고금을 막론해도 이거 어디서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없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당연히 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영욱이 또 유튜브 계정을 봤어요. 아 오늘 다룰 게 많은데요. 날프가 그러면 텍스트장에다 좀 정리를 좀 해봐라.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놓으면은 내가 딱 그거 할게. 내 방송에 쓰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야. 오늘 오시할 때는 나 약간 좀 짜임새 있게 정리해가지고 뭐 큼지막한 이슈들만 조금 다루고 그 외에 남는 시간 있으면은 좀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 좀 자료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저번 주 방송은 어떠셨나요? 제가 수요일 날 안 오고 목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8월 1일부터 쭉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동안 했는데 뭐 토요일 날 제가 짧게 치고 갔지만 일요일 날 꽤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일찍 갈 때 여러분들이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뭐 정말 해이하게 하고 방송을 정말 그 불성실하게 한다. 근데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최소한 7개 이상은 영상 남겨드리겠다라고 했고 볼 게 많이 뭔가 분량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만큼은 그래서 보시면 말이죠. 예, 영상이 몇 개입니까? 7개 제 약속을 지켰어요. 예, 보시면 저기 이거 하나, 이거 둘,
셋, 예?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조금 그 짧게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리고 뭐 저 구독자분 댓글 보니까 아주 살벌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빡세게 안 하잖아? 당신 나한테 맞아. 예. 나 오늘 자격증 시험 치르고 왔다. 방송 똑바로 해. 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예고장을 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맞을까봐 제가 사실은 좀 열심히 했거든요. 반전시켜서 배경을 지정하고 생성형 채우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한 데 있어서. 아이, 뭐야. 그래서 좀 이분한테 맞을까봐, 예. 제가 좀 얻어 맞을까봐, 예. 좀. 일요일 날 조금 제가 좀 긴장하고 방송을 좀 했습니다. 예. 아유, 무섭습니다, 정말. 아주 저 토요일 날 으름장을 놓으시는 바람에 일요일 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일요일 날 좀 분량을 많이 이렇게 좀 남겨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그 방송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하나의 어떤 신뢰 영역이에요. 귀엽고 귀엽고 뭐 7시간씩 무슨 뭐 출근 퇴근 카드 찍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인방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나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7시간짜리 분량의 방송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거는 그 저한테도 스트레스고 방송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는 물론 뭐 방송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깔고 가야 되는 시간은 한 달에 100시간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100시간 정도는 제가 꼭 방송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런 거에 막 우리가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죠? 좀 적다면 적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목표치를 적게 두는 게 좋죠. 예. 목표치를 좀 적게 두는 게 좋지. 뭐 내가 뭐 이번 달 뭐 140시간 채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시간 딱 얼마나 내가 오늘 얼마나 했나 얼마나 일했나 이거 보는 거는 되게 짜치는 뭔가 그런 일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방송하는 시간에는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좀 뭔가 불쾌하거나 좀 피로감이 있는 그런 방송 시간보다도 여러분들 즐겁고 뭐 예, 때로는 소소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좀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예, 한 공간에 이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니까 예, 아무튼 뭐 제가 최대한 뭐 즐겁고 예, 그렇게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 4일아님 방송 시간이랑 관련 없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습력이 떨어지는 건지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뇌에 고름이 찬 건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그렇게 부정을 뿜어내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게 쉬워 보이고 꿀 빠는 것 같으면 네가 허세요. 에? 방송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나는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은 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알아봐! 네. 그 절 열받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방송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절 건들지 마세요. 제가 좀 불쾌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울토마토를 못 먹어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이 너무 아니랍니다. 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뒤에 계신 분이 진짜 예. 방울토마토 하루에 하나씩 챙겨주고 그거 한 20알 정도 되는 거 그걸 준비를 못해주는 게 말이나 돼요? 열받네. 씨발 정말. 예. 딱 두 글자로 뒤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 예 시로 시작하고 두 글자로 한 말씀 해주세요.
시발!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웃겨요. 예. 영도 켜달라고, 영도도 켜놓고, 영도 이제 뭐 자동재생보다는 한 10개 정도 모임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예. 제가 또 이틀 동안 쉬고 왔고, 쉬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또 스몰 토크도 하고, 그러면서 또 풍선도 받고 그런 시간이니까요. 예, 오늘 좀 뭐 좀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뭘 먹는 게 좋을까? 나 시켰는데 또 까먹었네? 나 왜 이러냐 오늘. 이게 다 방울토마토를 안 먹어서 그래요. 방울토마토를, 방울토마토 때문에 기억력 감퇴됐잖아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올 겁니다. 12분인가 그랬어요. 살짝 빈속이라서 조금 지금 속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아도 못 마시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디야 아샤추 제로 포기했습니다. 설사를, 와, 설사를 무지하게, 내가 한 11잔 때렸을걸요? 아샤츠 그거 먹고 나서, 제로. 너무 좋아가지고. 아샤츠랑 맛은 똑같은데 당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혈당이 안 올라가는 아샤츠라. 이거 못 참지. 하고 뒤지게 먹었는데, 와, 확실히 그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 저 설사 나는 거. 그 사실은 그 카페에 뉴스가 있길래. 이디아죠? 이디아 제로 음료, 제로 슈가 음료 설사 유발. 이제 아망추 그리고 아샤추 제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엄청 복통 설사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에리스리톨이라는 이 대체당, 에리스리톨, 예, 이게 이제 대체당이거든요. 대체당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그게 좀 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맛있긴 하더라. 진짜 살 안 찌고 달다구리에서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아샤추족들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소수인데, 나 이거 먹고 장염 걸린 듯. 뭔가 이거를 보니까, 이런 그 사례들을 보니까,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디야 주문 넣는다? 형님, 주문 취소해요. 내가 마셨습니다. 이 첫 잔을. 예, 호들갑이면 뒤진다. 하고 마셨는데, 야, 아샤추 존나 맛있는데? 나 앞으로 이디아로 간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맛은 있어요. 복통과 설사를 조심하세요. 심하게 안 받는 사람은 많이 아프답니다. 그랬는데, 저는 뭐 괜찮았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괜찮았는데, 제가 두 잔을 때렸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또 설사가 또, 예, 설사 나온다. 당해 봐야만 아는 거죠. 예. 맛있으니까 설사보단 맛을 택할게. 난 계속 먹을 거야. 내가 설사 하더라도 설사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설사랑 어마어마한 싸움을 이어갔죠. 그래서 아샤추를 지금까지 11잔을 때렸어요. 11잔. 한 11잔 정도.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더라도 이디아를 꼭 들려가지고 아샤추를 꼭 제로를 해가지고 또 먹고, 설사 이제 또 배에서 막 꼬르륵 거리면서 막 이제 물동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완전히 그냥 그 배변이라고 그 배뇨 기관으로 바뀌어갖고 그냥 이제 그 두 군데로 그냥 오줌을 싸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뒤로도 오줌 싸고 앞으로도 오줌 싸고, 그러니까 계속 오줌을 싸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마셔야지 그래도 마셔야지 하는데 이제 몸에서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인간은 뇌가 인간을 관장합니다. 예, 뇌가 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인지를 해버리니까 내가 이제 먹으려 그래도 약간 무슨 광견병 걸린 사람들 물 먹을 때 막 거부감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것처럼 아샤추를 내가 기세로 한번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12잔째 하는데 막 못 먹겠어. 막 이렇게 하고 빨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아샤추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포기했고 이거는 정말 악마의 음료다. 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샤추 제로를 제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 먹고 그러려고 해요. 예. 오늘도 역시 프랭크버거. 프랭크버거 야무지게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언제 또 질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꽤나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어요. 예. 항상 뭐 하나 꽂히면 최애 음식이 돼가지고 질릴 때까지 골수까지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질림의 정말 끝까지 질림의 총량 거기까지 딱 채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접죠. 예, 그래서 가끔씩 먹는 걸로 이제 채우고 하는데 이번에는 프랭크 버거입니다. 실비 김치도 그렇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습성이 뭐 하나 꽂히면은 엄청 파요. 게임도 그러고 음식도 그러고. 예. 하지만 질리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 예.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안 질려. 사람까지 질려 있으면 그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예. 질리다고 이제 막 갖다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곰곰 볶음밥. 예, 볶음밥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흰쌀밥은 아예 안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긴 1년 이상 연애하신 경험이 없었던 걸로. 근데 그거는 그 제가 1년 이상 연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녀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의 판단력과 그 당시 저의 이 여자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 예. 근데 그런 경험치로 또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성숙해졌으니까 이제 안 사귀잖아요, 여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아예 안 사귀잖아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편하다. 오히려 좋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못 사귀는 거 아니냐고. 아, 그 팩트 폭력은 제 방송에서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님한테 팩포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님이 저한테 팩포 가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예, 우리 방송에 예, 불문율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MC 엠샴님 고맙습니다. 33 감사합니다. 또 알아요?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저 좋다고 이렇게 또 네? 또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낭만을 가진 여성분이 다가올 수 있을지. 없어. 알아 나도. MC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이제 애인이 있어도 피곤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예, 좀 솔로로 지내도 피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러니까 피로감을 항상 동반합니다. 어떤 선택인지. 근데 이제 뭐 솔로로 보낼 때 피로감보다는 외로움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랑 피로감이랑 등가 교환이 이게 진짜 굉장히 무엇이 더 뭔가 가치가 더 높고 낮은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지금이라면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면은. 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혼자가 좋긴 한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다. 맞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는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죠. 맞아요. 배달 왔다. 근데 프랭크 버거와 함께라면 평생 혼자도 전 괜찮아요. 예. 혼자여도 그 외로움을 예, 프랭크 버거의 이 슈림프 버거 한 입으로 예, 중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입이 제게 외로움도 녹여준다. 예, 그래서 바로 프랭크 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애사비 무조건 애사비지. 맞아요. 프랭크 버거를 먹고 내 삶이 달라졌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예. 질릴 때까지 먹고 또 예 먹보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먹을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질리지 않았다. 질림의 총량이 아직 멀었다. 그러므로 후랭크 버거 바로 먹어줄게. 약간 식은 것 같은데. 묶어서 한번 보자. 코트식으로 단어 꼬을 때 웃겨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프랭크 버거, 막 프랭크 버거라 그러고, 막, 뭐, 걸그룹 멤버를 막 멤버라고 하고, 예. 냉면, 낭면. 그 특유의 그 뭔가 저만의 슬랭, 코트어, 예. 냉면을 낭면. 낭면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예. 휘자, 맞아. 피자도 휘자, 피자도 휘자라고 그러고. 예, 계란 계란이라 그러고. 채팅창에 섬 넘는 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고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오줌도 오듐이라 그러고 만두도 맨두라고 하죠. 제가 예, 코트 슬랭이죠. 슬랭. 저의 개성 있는 말투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후랭크 버거 바로 먹어볼게. 쉬림프 버거랑 스퀴르 칩. 예, 오징어링. 먹겠습니다. 아니 그냥 적어줘. 그냥 저 스퀴드링. 예. 아, 이게 정말 못 참는다. 예. 기름기 조금만 더 빼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너무 좀 기름 범벅을 해갖고 갖고 온 게 살짝 아쉬워. 예. 전바점이겠죠. 예. 보통 이제 오징어 튀김, 오징어링 뭐 이런 거 먹으면은 예 훔볼트 오징어를 갖다가 예 오징어로 둔갑 시켜갖고 오징어링이니 오징어 튀김이니 지랄들 하죠. 예.
페루산 훔볼트 오징어예요. 훔볼트. 대왕 오징어로 훔볼트 오징어라 그래요. 예. 그거 이렇게 굉장히 큰데 잘라가지고 그거 막 엄청 빨아가지고 밀가루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감만 있는 건데 사실 오징어의 깊은 맛은 없다고 봐야죠. 훔볼트 오징어는. 예. 짬뽕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링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오징어고 그냥 이렇게 저 오징어인데 대왕 오징어 모양 내가지고 칼로 잘라갖고 약간 반달 문양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칼집 들어가 있고 두꺼운 오징어 질기잖아요 계속 씹으면은 그게 바로 훔볼트 오징어예요.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전부 다 훔볼트 오징어로 쓸 겁니다. 예. 돼지특 한 음식 빠지면 그것만 맨날 배달시킴. 저 싸가지 없는 개자식 내가 패 죽일까? 족바이든? 저 씨발람이 뒤질라고 개새끼가 나 오늘 처음으로 욕하네. 먹을 때 건드리지 마세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사람을 건방진 새끼네 저. 어? 너 돼질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개조뚱땡이 입은 돼지고기인가요? 저렇게 쏘면서 뭐라고 하면 말도 안 해요.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 타 방송인 팬닉 달고 와가지고 남의 방에서 설쳐 설치기를 건방진 놈의 새끼네 저거 개놈의 자식 후려 맞으려고 아 안 되겠다 너는 블랙을 해야겠다 건방진 새끼 일로 와. 개놈의 새끼야.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돌아가. 안 바꿔줘. 바로 강태 블랙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자식. 예. 바로 그 판사님 빙의했고요. 예. 엄근진 모드로 가다가 강퇴했습니다. 그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왜 인신공격을 합니까? 예, 싸가지 없이 의도 맞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먹어볼게요. 불고기 버거를 먹어야지. 롯데리아의 스테디셀러 아니니? 롯데리아에 있는 새우 버거는 이 후랭크 버거의 요 쉬림프 버거랑 안에 있는 패티가 좀 차이가 나. 명태살 들어갔지 않니? 근데 순새우살이지 않니? 그런 거를 너가 가려내지 못하는 거는 넌 정말 햄알못이야. 햄버거 알못이야 너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먹는다면 불고기가 낫지. 명태살 들어있는 그 마치 훔볼트 오징어 쓰는 그런 업체처럼 말이야. 불갈비버거 뭐야? 불갈비버거 난 모르겠어. 봐봐. 잘 자네. 왜 그렇게 하고 자? 편하게 자서. 편하게 자, 편하게 자. 뭐라고 하는 거? 자는데 깨워서 그래요? 이 침대도 멋진 거 만들었는데 왜 와서 이러냐, 나 불편하게.
가서 편하게 자랐지. 예. 어우. 이게 바로 후바오 판다어예요. 판다어. 너무 맛있어요. 후브랭크 버거 너무 맛있어요. 아이 맛있다. 프렌치 후라이는 배달로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예. 먼 미래에 프렌치 후라이도 배달로 먹었을 때 맛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뒤에 배달 박스 거기에서 이제 튀겨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배달로 먹어도 맛있겠다. 예. 아직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세트를 먹지 않습니다. 맛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매장에서 먹을 때처럼 그런 바삭바삭한 느낌이 없잖아. 아이키 뭐지? 돼지 앞 배달 버거 검색해봐. 제일 잘 먹게 생겼어 형. 검색 죽어도 안 할게. 평생 내 평생 불갈비 버거 스쳐 지나가 줄게. 절대 안 먹어. 관심도 없어. 기가 막히지요? 예. 제가 프랭크 버거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빵이 굉장히 그 번이 좋아요. 번. 번이 너무 좋아. 근데 롯데리아도 그 번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조용하세요. 이건 이제 푸딩님이 사다 주신 에사비 소다. 혈당 오르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고러한. 예. 콤부차 같은 느낌의 건강 발효 그 음료예요. 영도는 한 10개 정도 모였을 때 제가 틀어드릴게요.
맛이 있어. 영양 있지. 영양적으로도 햄버거가 괜찮다. 야채도 있고. 프렌치로에만 안 먹으면 돼. 하지만 난 튀김을 먹어버리지. 빵, 떡, 면, 과자.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영도 두 개째 모여서 두 개째 열 개 딱 모이면 틀어드리고. 지금 뭐라고? 아 귀찮아. 10개 모이면 틀자. 꼭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코우급이라고? 아. 쓸쓸한 한 잔 주시오. 쓸쓸합니다. 알렉산더 30년 정도가 어떠신지. 그 쓸쓸함. 가격은 얼마나 하지? 잔당 5만원. 난 조금 저렴하게 쓸쓸하고 싶은데. 아 그러시면 18년으로 하시면 잔당 2만원. 내 쓸쓸함은 5,000원을 넘지 않아. 야 두영아 가서 생맥주 한 잔 가져와봐. 찾았다 내 취향. 재밌네. 아, 아이고. 잘 먹었다. 아. 아쉬움이 있어.
아니 배가 덜 부르다는 게 아니라 오늘 방울토마토를 좀 먹었으면 내 기분이 더 좋았을 것 같아. 나의 방울토마토 젤리 갖고 온나 랄프야. 아니 랄프 항상 뭐 시킬 때는 랄프 것도 알아서 시켜. 그게 이제 기본값이야, 기본값. 방송할 때 뭐 주문하는 거는 항상 랄프 것도 같이 시켜요. 방송에서 내가 야 너 먹을 것도 하나 시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생생되는 거지. 주문 제가 알아서 이제 배부르면 안 먹고 그래. 주문은 이제 배고프면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것도 애사비 젤리. 혈당 오르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비싸요. 먹는 걸로 해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먹었으니까 이 안에서 골든타임 내에 혈당이 오르지 않게끔 방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식품업계라든지 이런 의약업계에서 많이 발전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몸속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건데 먹는 걸로 해결한다고 하는 게 되게 웃기네. 그럼 뭐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저 동맥에다가 뭐 주사 하나 꽂아가지고 그냥 설탕 성분은 그냥 싹 다 뽑아낼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프랭크버거 주문해서 방송 보시고 그래요 맛이 있길 바랍니다. 담배 한 대 쓱 피고 오늘 방송 활기차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에. 아이고 가슴 아파도 노래 듣는데 노래 좋더라.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맘이 짓눌러가도
그대라면 난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후려치시네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렇지만 그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마이크 이렇게 앉아서 뭐 부르지 하면서 그냥 뭐 부르지 하면서 이렇게 리모컨 가지고 만짝거리면서 한 손으로는 뭐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하면은 다른 방들이 다 조용해. 정막이 찾아가요. 예. 네. 어? 뭐지? 뭐 무슨 일 있나? 뒤를 딱 돌아보면 다 이러고 있어. 예. 네. 미칩니다, 이거 정말. 예. 네. 저 새끼는 왜 돈 안 내고 노래하지? 맞아요. 예. 네. 저 새끼 왜 돈 안 내고. 사장님, 저 새끼 돈 안 내고 노래 불러요. 저 아저씨, 저 돈 안 내고 노래 부르는데 어떡해요, 사장님. 예. 네. 바로, 알바생이 귀때기 잡고, 이 아저씨 또 왔네. 일로 와, 일로 와. 해가지고,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담배를 두 대째 폈습니다. 근데 저는 쉬는 날은 담배 안 펴요. 방송할 때만 오로지 방송할 때만 담배를 피고 그렇습니다. 네, 영도 4개째예요. 영도는 딱 10개 딱 채워지면은 그때 딱 보면서 영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미스테리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스테리가 조회수가 꽤나 괜찮게 나왔고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예 폴드 6는 너무 비싸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 구매를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새삼스럽게 참 대단하다. 외딴 섬으로 항상 천명은 고정으로 가져가네. 코트 덜덜.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게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네.
1년에 한 번씩 생각나서 뭐 어떻게 무슨 연유로 생각이 나서 찾아오시건 예,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들어오시고 또 보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고 하는 거죠. 네. 응? 음지 방송이라고? 그걸 누가 정하는 거야? 음지 방송이라니. 아, 고맙습니다. 아, 또 100개를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렇게 와 가지고 방송 평가하고 이게 음진이 양진이 하면서 예. 모니터 너머에는 개 음습한 이 음흉한 음침한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방송 평가하고 이게 음진이 양진이 개지랄 떠는 것보다는 저렇게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저런 분들이 사실 인방 문화를 제대로 즐기는 것이죠. 겨우 들어와가지고 예, 개 씹소리하는 저런 시청자보다는 와가지고 저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 인터넷 방송이 초창기에 조금 이제 그 잘못 잡혔어요. 약간 음지 문화처럼 하류 문화처럼 그렇게 소비되던 시기에 저도 방송을 시작했지만 예, 저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는 저 어떻게 보면 좀 인방 문화의 좀 부유물들이 아닐까요? 예, 아직까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영도 다섯 개 쌓였네요. 다섯 개. 예. 하나, 둘, 셋. 아, 여섯 개네. 여섯 개. 예. 요아정 먹방 단가 몇 개예요? 요아정. 요아정이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맞죠? 요아정. 요즘 되게 핫한 MZ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거 뭐 MZ 픽으로 시키면은 혈당 스파이크 찍겠던데요. 저는 제 건강을 담보로 그런 행동을 할게요. 예. 그 단가만 잘 맞춰 주시면 뭐 혈당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혈당 스파이크 바로 찍어 드릴게요. 예. 단가만 맞는다면 상남자다. 예, 그럼요. 보고 싶으시면 해드려야죠. 자, 오늘 또 수요일 날 또 방송 켰는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의 시작을 잘 예, 메꿔 나가야죠.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금요일은 제가 게임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실내에서 좀 그 제가 하는 컨텐츠 제 그 실내 방송 제가 하는 방송의 포맷 또 좋긴 한데 게임의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뭔가 캠 방송 하는 날은 캠 방송만 하고 게임 방송 하는 날은 게임 방송만 좀 하고 싶어서 금요일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볼까 해서 매주 금요일은 제가 그 캠 을 키는데 이제 버튜버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좀 차용을 해서 예, 제 얼굴을 트래킹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매주 금요일은 게임 방송만 하는 날로
예, 좀 정해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버티버 세팅만 몇백만 원이라는데, 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이제 게임 방송할 때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서. 굳이 버티버를 고집하는 이유가 요즘 핫해서라기보다는 이 그냥 안 씻고 정말, 예, 자연의 나인 상태에서 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예, 뭐 그렇게 뭐 잘난 상판대기는 아닙니다만, 예, 못난 상판대기 그나마 세수하고 머리 만지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별로 하는 건 없지만, 이게 얼굴이 트래킹이 되면 되게 편해요. 코딱지도 팔 수 있고, 뭐 담배도 캠 안 가리고 필 수 있고, 또 뭔가 되게 캠 앞에서 편해지는, 예, 우통을 벗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활용성이 넓죠.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제가 뭐 부캐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캐릭터를 뭘 골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주 금요일은 좀 이렇게 게임 방송 버튜버로 이렇게 해서, 예, 좀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조명 앞에 있는 것도 좀 싫을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명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안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안경을 쓰게 된 것도 이제 어두운 방음 부스, 거의 뭐 옆에 창 하나 조그맣게 있지만 열리는 창도 아니고 바깥에서 햇빛 들어오면 그게 또 투과돼가지고 이중으로 투과돼가지고 들어오는 햇빛인데, 그런 자연광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정말, 예, 그 이평남짓 방음 부스에서 방송하던 시절에 모니터 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거의 모니터의 밝기로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빛을 조명으로 썼어요. 예. 좀 이렇게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발전하지 않았을 때, 예, 그때 이제 방송을 했다 보니까 조그만 방음 부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은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백열등 하나 켜고 그러고 이제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의존해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되게 가깝기도 하고 모니터랑, 지금 모니터랑 한 1.5m 정도 거리가 있어요. 예. 카메라도 되게 멀고, 1m 훨씬 넘는, 그래서 되게 멀어요 모니터랑 저랑 그 거리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니터에 엄청 가깝게 이렇게 대놓고 방송을 하던 시절이라서, 예,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상했어요. 원래는 제가 눈이 2.5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몽골인 수준, 예, 그 정도의 시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점점 시력이 깎여나가가지고 지금은 0.4? 0.5? 내가 봤을 때 한 0.3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는데 그때 시력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좀 아쉽다. 예. 한번 좀 안 좋아진 시력은 다시 되찾기가 힘들잖아요, 자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조명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모니터 빛에만 의존해가지고 어떤 날은 그냥 위에 조명 꺼버리고 모니터 빛만 딱 나오는 껌껌한 방, 그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방송할 때 이게 진짜 시력 완전 십창나는 그런 세팅인데, 그런 상태로 방송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제가 안경 안 쓰면 진짜 잘생겼거든요. 예. 뒤에 계신 분 뭐 마머신가요? 제가 무슨 말할 때마다 허리를 고추세우고 이렇게 마먼 마냥 이렇게, 마먼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마멋 행동을 하세요? 뭐 어디 얻어 맞으려고 그러시나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시. 예. 아니 뭐 프레리도 그도 아니고 마멋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갑자기 허리 고추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는 게 참 안타깝다. 근데 또 좀 그 수술 그 뭐 라섹 뭐 라식 뭐 렌즈 삽입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좀 뭔가 무섭기도 하고 예. 자연인 그대로 놔두고 이제 안경 쓰는 게 제일 눈이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부작용의 위험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수술 피하고 지금 안경 쓰고 산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안경을 사실 안 쓰면 정말 예, 다르죠 인상 자체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뭔가요? 네? 코에 뭐 짜장면 묻은 거 아닌가요? 코에 짜장면 묻었어요? 네. 어디에요? 이쪽이 오른쪽. 여기? 네. 여기? 어디요? 이쪽이요. 아니 점인데? 나 원래 코에 점 있어. 네 있는데 왜 오늘 짜장면처럼 보이지? 됐어요 지워졌어? 아니 그냥 점 점인데 지워질 리 없잖아. 네. 어 이런 느낌. 아 음영자가 지워졌구나. 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쓰시죠. 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또 찾아온 거야? 혼나? 채팅창이 많이 올라가는데 안 볼게요. 멋있대요. 채팅 안 보면 그만이야. 예, 그만이야. 정홍키님 에드벌룬 11개 감사합니다. 네. 태은이. 네네. 아, 저는 누구 닮았단 말, 그런 말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저는 오로지 저로만 이렇게 좀 평가받고 싶고, 한때 진짜 예전부터 막 닮은 사람 얘기할 때 진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슈퍼주니어 강인, 그리고 저 최승현, 탑, 좀 인상 강한 약간 그런 느낌들. 예. 이런 얘기를. 닥치세요. 예. 원로 개그맨 이용식 씨 아닌가요? 예.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가 이틀 쉬고 만났는데 여러분들 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모진 비난을 또 하시네. 예. 귀엽다, 귀여워. 채팅 치는 게 상당히 귀엽네요,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그래서 금요일은 그냥 저 얼굴 트래킹 되는 이 버튜버로 방송을 하고 그날은 이제 진짜 게임만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풀영상에 새로운 재생 목록 카테고리가 생기겠네요. 예. 코트의 게임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름 하나 지어주는 거 어떨까요? 부캐로. 근데 그 전에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미스테리들이 미스테리 재생 목록에 안 들어가 있던데요? 미치셨나요? 무슨 일이죠? 왜 안 넣나요? 그렇게 분류해놓으라고 했는데 분류해놓기나 합니까? 예. 아 내가 잘못 본 거야? 예. 들어가 있는데요. 아 그래? 왜 억까를 하시죠?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들어가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본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금요일은 그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자주 와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마 제 예상은 한 500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얼굴도 안 보이지, 앉아가지고 노가리 까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인데 게임하고 있고 이러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자, 영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나왔어요. 총 10개 되면은 그때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순수 소통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풀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오프닝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오프닝 때 뭐라고 떠드는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오프닝이 없고 바로 컨텐츠만 올라가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영상 돈을 받았을 때는 이제 저작권 같은 게 항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10개를 항상 모이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좀 소통을 해드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영도를 틀어드리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코트를 찾아라. 코트 닮은 영상, 닮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주 유아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12명 나오면 끝날걸요? 12명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응? 12명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 에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나도 썩 유쾌하지가 않아. 예, 별 개 그지 같은 것만 다 보내니까 예, 안 하죠. 저를 깎아먹는 그런 컨텐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일단 뭐 그거 하면은 가축들 다 튀어나오겠죠. 멧돼지, 돼지, 뭐 듀공, 뭐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범, 어? 아, 뭐 컨테스트류는 역시 뭐 주말에 하는 컨텐츠들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뭐 외적으로는 이제 제가 예 원맨쇼 하는 방송이 가장 알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트의 더빙극장은 좀 앞에다가 좀 주석을 달아주세요. 대가로 넣고 코트의 더빙극장 해가지고. 예, 팬가이 고맙습니다. 썸네일에도 좀 넣어주면 좋고요. 예. 월드컵,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뭐, 저, 월요일, 화요일 쉬고, 여러분들이랑 뭐, 소통 위주로 좀 방송하다가, 이따가 한 시간 정도 뒤에, 이제 뭐, 오슈를 좀 하고, 그렇게 제가 하던 방식대로 좀 가는 걸로 해요. 예. 그게 맞다. 영도 두 개만 더 들어오면은 영도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열 개가 아직 안 됐어요. 아홉 개가 됐고요. 열 개가 됐습니다. 영도를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쇼 할 때 그것도 좀 랄프가 정리 좀 해야겠다. 그 바탕화면에 보내놨어. 추가할 게 있는지 제가. 청라 그 자동차 그것도 있고. 했니? 안 했지? 그거 넣었어요. 어, 정말로? 네. 잘했네. 어, 큼지막한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관심 있는 공통분모의 주제들? 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클렘리님께서. 어,
180개면은 몇 분이야? 3분짜리인가? 아니구나. 638. 어, 맞네. 예, 맞네요. 영도를 보겠습니다. 풀영상 구독자분들은 오늘 오프닝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